자, 어제 이제 연휴 휴일을 맞고 우리 시장 다시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슈를 좀 확인해 봐야 할지 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우리 시장에 등을 돌린 것일까요?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던 외국인, 이번 주에도 역시 셀코리아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과 업종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게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벌써 3천억 원 넘게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거의 4천억 원 가까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지난주부터 보면은 지난주에 정말로 이제는 외국인들이 같은 경우에 이제 매도를 기록을 했는데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지난 이제 9일에서 한 13일까지 5거래일 동안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한 7조 한 400원 정도를 이제는 순매도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뭐 기록상 보면은 사실 이게 한주 기준으로 보면은 외국인 최대 순매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그 5월에 있었던 10일에서 14일 정도에 그때 기록했던 주간 순매도치 그때가 한 6조 3천억 원 정도 됐었는데 그보다 더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 역시나 그 우리 코스피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매도를 던지다 보니까 코스피도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외국인들의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우리 주가의 영향 향배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게 지금의 좀 분석 체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만 7조 원 넘게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그런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7조 4천억 원 가까이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외국인이 파는 걸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보면은 반도체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주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요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한 순매도가 굉장히 많았었죠. 이미 뭐 그렇죠.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의 순매도 물량이 거의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다 그러면 거의 반도체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매도세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입니다. 사실 그 테이퍼링 이슈가 외국인들에게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거든요. 실제 이제 미국발 이제 긴축이죠. 긴축 우려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심리를 좀 계속적으로 이제 자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특히 이게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총재가 사실 비둘기파 하셨는데 매파성 발언을 하셨죠.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를 아젠다를 던졌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슈도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외국인 중심으로 이렇게 된 거죠. 비둘기 파신데 이러면서 이제 채권 매입 축소에 대한 이슈를 던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이런 아젠다들이 불거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외국인 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특히 신흥국 중심으로 매도세를 던지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심리적 자극, 자극을 계속적으로 뭐 발작은 아니더라도 발작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매도의 심리는 계속적으로 우위를 지키게끔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는 뭐 현지 시간으로 17일과 18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오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이런 그 FOMC 회의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사실. 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불거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셀코리아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반도체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미국에서 이 테이퍼링 이야기, 테이퍼링 오늘도 뭐 새벽에 보니까 11월부터는 미국에서 테이퍼링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매도가 굉장히 집중됐다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는 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반도체 차익 실현 때문이지 우리 시장 전체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각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코리아가 정말로 그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던지느냐.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느냐 그렇게 보진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만 본다 그러면 셀코리아의 대부분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순매도세를 기록했던 대부분이 사실 반도체 업종에 몰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업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순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전체 시장에 대한 뭐 매력도가 떨어졌고 그다음에 전체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도세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이제 일각의 시각도 존재하다. 네. 하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이제 반도체가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업종이 안 좋다는 거는 확실히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에 대한 부분이 약간 반감되는 부분은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정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반도체 중심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이 주식시장 전반으로 다 퍼지게 되는 영향.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그 분위기, 그러니까 업종은 아니지만은 그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유념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결국에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볼 때 반도체를 보고 들어오는 거지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난주에 좀 무너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좀 매력을 버린 거 아닌가 그런 네.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 네. 이게 또 이상한 것이 그 전주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그렇죠. 해도 반도체에 대한 평가들은 계속 좋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주 만에 또 바로 바뀌는 모건 스탠리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네. 나온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2주 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들이 샀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예, 삼성전자 SK를 순매수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의 반도체를 보는 시선이 바뀌었느냐? 왜냐하면 네. 반도체는 4분기에 꺾일 것이다. 디램 가격이 매도, 그러니까 현물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이제는 조금 더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의 지배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2주 전에는 샀단 말이죠. 그래서 아, 이거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구나라고 해서 이제 개인 매수세도 같이 덩달아서 일어났는데 네. 근데 그 당시에 왜 외국인이 샀을까가 봤을 때 뭐 지나서 이제 분석한 결과 패시브 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펀드 자금이 들어오면서 사실 이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렇게 이제 분석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러니까 D램이라든지 반도체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은 바뀌진 않았다. 그러니까 4분기에 가서는 약간 꺾이는 거는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꺾이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매수가 들었던 거는 패시브 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4분기에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사실 앞으로의 그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 그러면 확실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서치에 의해서 이제 반도체의 4분기에 현물 가격 떨어지고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나 특히 D램으로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는 이제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요. 이런 부분은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겠다. 외국인들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의 반도체를 보는 시각은 역시나 약간 그 중간으로 그걸 본다 그러면 약간 부정적으로 바뀌는 시각이 여전히 이제 존재하다. 시각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이제 투자에 유념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평가들이 약간은 달라졌다라는 기조를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이렇게 계속 물 쏟아내듯이 네.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주식시장 하락할 때 매수한 종목이나 업종은 있겠죠? 아, 그럼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던 리츠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2차 전지주 같은 특히 이제는 바이오주 같은 중심으로 사실 다시 한번 이제는 개인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세가 이제 들어온 것이 이제 분석이 됐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지난주에 그 대장주, 2차 전지 대장주 LG화학 같은 경우 한 3,900원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600원어치 순매수를 했거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썰이 있었죠. 일리노이주 배터리 공장 신설에 대한 어떤 썰도 나왔었고 특히 이제 세계 4위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제 스텔란티스와 배터리 공급 합작설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슈들이 이제 삼성 SDI의 주가를 좀 말 그대로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SKI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LNF 뭐 이런 어떤 관련주들 2차 전지주 관련주들도 사실 외국인들의 이제는 순매수가 좀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반도체에서 좀 몰려서 그러지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모든 것을 다 판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매수세도 순매수도 들어온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확실히 좀 사고 있다. 새로운 네네.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강한데 SK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외국인들이 네네. 좀 많이 샀고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것도 외국인들이 좀 샀네요. 네. 자, 이런 것들 외국인들이 선택하는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어떤 쪽에 조금 더 주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요. 그 외신들을 보고 그다음에 외국 리서치를 읽어도요. 1년 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다음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출현하면서 이게 1년 전 분위기로 다시 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자도 사실 지금 올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뜸을 들이는 이유가 지금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로 1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주, 그다음에 바이오 이쪽 오른 이유가 사실 이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변이 바이러스 출현을 위해서 지금 경기가 꼬여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과거처럼 다시 한번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1년 전에 딱 1년 전에 어떤 종목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았고 가장 심해졌을 때 또 우리나라의 주가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를 보신다 그러면 아마 투자하시는데 좀 혜안이 될 것 같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뛰어오르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술주 중심으로 다시 또 오르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아 이런 점에서 좀 힌트를 얻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반도체가 어쨌든 외국인들의 조금 눈에서 벗어나고 있고 네. 다시 1년 전처럼 BBIG 이런 종목들이 네. 다시 좀 꿈틀거리는 건 아닌가 시장의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과연 이런 양상이 지속이 되면서 이어질지 한번 이번 주도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전체적인 지난주의 시장과 이번 주 외국인들의 수급과 또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